자, 다음은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은 선택형에는 좀 나오죠. 주관식으로는 보상금 증감 정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한계 안 되면 헌법 23조 펼쳐놓고 하면 돼요. 공공필요, 재산권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공용침해라고 부르죠. 특별한 이상이 있고 보상 규정이 있을 것. 특별한 이상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형식적 기준서열과 실질적 기준서열이 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안 되면 이것만 써도 됩니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구제 방법. 재산권의 소용 사용 제한이 이루어졌으나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구제 방법을 논해라.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거냐? 왜냐면요. 불가분 조항으로 보면 그냥 위헌이에요, 위헌. 그럼 위헌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불가분 조항인지 먼저 따지는 겁니다. 독일은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데 우리 헌법 23조 3항 공용 침해와 정당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되는데 공용침해와 정당한 보상이 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야만 되는 거냐? 이런 견해죠. 독일처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현관판으로만 체크하겠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게 뭐 그나마 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성이 많은 부분은 아니어서요. 불가분 조항인지. 결론부터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다수에게는 독일과 법 체계가 달라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독일은 수용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상 규정을 결여한 공용침해 규정은 그 자체가 위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니란 보상이 반드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다수의 견해죠. 늦게라도 법률이 마련되면 그러면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상 규정이 없었더라도 뒤늦게 마련되면 문제 없다는 거죠. 독일과 다르다. 부정설 타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구제 방법 직접 여기는 학설 이름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안 되면 뭐 판례만 정확히 봅니다. 판례는 관련 보상 규정 유추 적용설이죠. 관련 보상 규정조차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직접 적용설로 가야 되겠죠. 직접 적용설이라는 건 헌법 23조 3항을 직접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죠. 자, 나머지는 자, 밑에까지. 보상 규정 없을 때 권리구제 방법. 규정이 없으면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 해줘야 되니까 손실보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청구권 자체가 공권이니까 공당사로 가야 되겠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손실보상의 범위 이건 뭐 중요하지 않죠. 판례는 정당보상이나 완전보상이다. 뭐이 정도. 간접손실보상 이거는 뭐 사실상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문제네요. 진입도에 연접해 있다. 바로 연이어서 다 붙어 있다는 거죠. 화로 옆집. 그런데 고객이 급감했어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진입도에 연접해 있었고 폐기물 처리 업 시설 그 대상 지역 밖에서 지금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손실이에요. 안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직접적 손해가 아닌 건 부대 손실이라고 부르죠.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과서가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막 질문이 왔었는데, 개념은 정확히 사업시행지 밖에서 재산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간접 손실이라고 불러요. 부대적 손실과 구분되죠. 사업시행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대 손실은. 근거는 헌법 23조 4항 토지보상법 79조 2항 시행규칙 뭐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 없겠죠. 사실 시간 없으면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사업시행지 이외에서 발생해야 돼요. 공공사업이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특정돼야 됩니다. 범위가 간접손실. 주황색은 안 칠하겠습니다.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제가 이렇게 쓱쓱 치는 게 나중에 복습하면 되는 겁니다. 보상 기준 그리고 간접 손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생활 보상. 최근에 용산 참사 관련해서 뭐 글들이 좀 올라오던데, 이 생활 보상은 용산 사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생태를 원상회복시켜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 생활 보상이 일환이고요. 그래서 통일세인데 근거를 정당한 보상 헌법 23조 3항으로 볼 거냐, 생존권설인 헌법 23조로 볼 거냐, 통일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판례가 이 정도. 자, 수분양권 취득시기는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객관식에서는 나오죠. 판례는 확인 결정 시설이다. 이것 정도는 선택형 지문으로도 알아둬야 되니까. 구체적 수분양권은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구체적 권리가 돼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채용유사 침해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소용에 준해서 손실보상 해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례를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용적 침해는 적자가 있죠. 처음에는 적법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겁니다. 보통 지하철 공사할 때 많이 일어나요. 의도되지 않은 재산권 침해가 보통 이제 처음엔 적법했는데 장기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것이죠. 희생보상 청구 막 이런 것도 많이들 막 써놓긴 하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거의 힘듭니다. 한번 읽어만 보세요. 공법상 결과적 청구, 원래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이 청구권을 관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무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드디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아닌 이의신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데 행정심판인지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담당 기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다시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앞에 두 개가 임의적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 송달시가 된다. 이게 실익이에요. 여기는 절차 담당 기관. 즉, 헌법 107조 3항처럼 사법 절차가 준용되느냐, 아니면 적용되지 않느냐, 담당 기관이 직근 상급 기관이냐 아니냐, 상가금을 인도 목적으로 금지 해제 신청했는데 거부가 돼서 행정 심판을 청구했을 때 청구인 적격, 임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상 이득이죠. 행정 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을 하므로 청구인 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입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입법 가훈이냐, 아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입법 고치에서 딱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임대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직권 조사거든요. 자,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청구인 적격의 범위는 무효한 쟁송방지, 입법 정책의 문제다. 입법 비관으로 간다. 따라서 심판법 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취소의 원고 적격과 동일하다. 즉, 처분의 근거법규, 관례법규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가 되겠죠. 자, 13조 청구인 적격 입법론. 임대 이익은 반사적 이익 침해, 청구인 적격 부정. 입법 과로를 친한다면 해석상 이런 반사적 이익까지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13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이건 뒤에서 원고 적격과 동일함으로 넘어갑니다. 임시 처분은요, 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임시적으로 잠정적인 그런 처분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31조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소극적 요건으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충성이라고 부르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1조에 있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제길의 종류. 각하 기각제길을 도입했고 인용제길이 뭐뭐 있는지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많이 불렀죠.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취소심판 인용제길은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제길이 있고 처분 변경 제길, 변경 명령 제길, 무효동원, 무효확인, 유효확인, 유효했다고 무효가 되는 건 실효죠. 실효확인. 무효통은 부존재니까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만 정확히 아십니다. 처분을 수선한다. 처분 재결. 처분을 명한다. 처분 명령 재결. 이 정도입니다. 의무행 심판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 있냐? 방금 앞에서 봤죠. 처분을 수술하거나 처분 재결. 처분을 명하는 처분 명령 재결.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에요. 처분 자체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의 선택.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것이냐, 명령할 것이냐. 뭐 선택 재량은 있죠. 그렇지만 실무상 재량권 존중을 위해서 처분 명령 재결을 주로 한다 이거죠. 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면서 힘들 텐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막판에 한 달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잡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복습을 못 해요. 재량권은 있지만 실무상 처분 명령 체계를 하고 있다. 자, 거부 처분 취소 제기 내 재처분 의무.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돼서 사실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거부 처분 내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취소 제기를 할때 행정청은 다시 제자죠. 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입니다. 종례 의견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긍정성을 취하고 있었는데 자 49조 2항이 신설됐어요 17년에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여기 2항이 있죠 자 체크합니다 확인되는 처분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때 처분의 행정처분 제기를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취소가 들어가죠 무효 또는 부존재는 무효 등이라고 쓰면 돼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거부 처분이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하여야 재처분을 옵니다. 자, 신설된 거니까 알아두셔야겠네요. 49조 2항입니다.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취소, 취소 재결. 그것이 거부, 신청을 거부는 거부 처분일 때. 이 정도만 체크하면 충분하겠네요. 나머지 조항도 다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안 했는데 지금 하나요. 자, 밑줄부터 그어볼까요? 위원회는 49조 3항. 49조 3항은 의무행 심판의 처분 명령 재결이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하면 기관청에서 서면으로 시장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위원회는 49조 3항 아니할 때 당사자에 신청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 처분의 성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앞에서 한번 나왔죠. 언제였어요? 위원회가 당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였죠. 위원회 직접 처분 이 조항 꼭 기억하세요. 간접강제는 신설됐으니까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49조 2항이든 사항이든 사망이든 처분하지 아니할 때 재처분 의무죠. 청구인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 또는 즉시 배상 명령할 수 있다. 키워드. 위원회 간접강제 중요합니다. 49조 2항, 사항, 사망 아니할 때 신청하면 지원 기간에 따른 배상, 즉시 배상 명할 수 있다. 나머지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베끼면 되는 거니까. 자,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재처분 의무, 49조 2항 신설, 입법적 해결. 따라서 재처분 의무 인정된다. 직접 처분, 이행적인 기속력 확보 수단이다. 직접 처분, 50조 1항이 있다. 방금 봤죠. 이거 암기할 필요 없겠죠.
음용심판 인용재결 분리 피청구인 처분청이죠. 신청 시행명령 불이익 사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조문 분설해서 쓰면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50조 1항에 위원회 직접 처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아둬야겠죠. 자, 여기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조문에 잡아놓으니까 보기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 헌법 조문이나 헌법 부수법률 엄청 많죠. 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조문 보는 속도가 나중에 10배 빨라져요. 처음에는 두세 배 빠르는데 나중에 10배 빨라집니다. 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9조 3항 분행할 때 단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간접강제, 지원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이 정도면 다 해결되죠. 자, 여기는 지금 키워드 많이 잡았는데 조문당 한 3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주황색 보면서 전체를 리마인드 합니다. 직접 처분에 대한 불복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불이타로만 대비하십니다. 특히 법조무용고사는 워낙 구성에 있는 문제를 내는 추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없애진 않았습니다. 침해받는 제3자는 위원회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작용도 있기 때문에 심판은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가 없는 파트는 시험에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판례가 없는 데까지 막 자세히 하지 마세요. 선생님, 불이타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해집시다. 불이타 아닌 건다쓸수 있어요? 불이타 아닌 거에 좀더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불이타만 찾아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불이타는 걱정하지 마세요. 불이타는 뭘로 대비해요? 핵지총에서 다양한 판례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불이타는 선택형 지문에 다 나왔던 겁니다. 자,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 가능성입니다. 이 주제는 사시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서 별표 두 개가 됐어요.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정 안 하면 되지 왜? 근데 그것이 또 자치권 침해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문에 따르면 지금 조문에 따르면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불복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에서는요,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헌법적 가치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인용재결에 대한 기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겠느냐? 헌법적 이념인 자치권 보장과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관적 공권인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시험에 내더라도 자치권 침해의 부분으로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유력선인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적 부정이에요. 왜? 법에서 인용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만 자치사무일 때 자치권이나 주관적 공권이 침해됐을 때만 별개의 법 주체 간에 다툴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입니다. 두 문제는 내통신기죠. 판례는 내통신기, 내부적 통제를 통, 내통, 내부적 통제를 스스로 파기하게 되고 보통 직근상급 기간이 아니니까 내통, 신,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며 행정심판은 60일에 끝나죠. 30일 연장되더라도 3달, 90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으로 넘어가면 몇년 끌겠죠, 또. 내통신기, 기속력 규정에 반한다, 49조 1항. 따라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입법적 해결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억합니다. 내부적 통제, 내통, 신, 신속, 기, 기속력. 이세 단어 키워드로 답을 맞히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적 불복, 소유주에게는 중앙행위심의, 취소 인용재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없고 유력설에 따르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소송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소송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